저는 채무자가요. 네. 으로 돼 있습니다. 대신은 아마 지금 보증인이 돼 있었는데. 네. 그 보증인이 사망하기 때문에 연대 보증인이 사망하기 때문에 그 상속인한테 지금 상속. 맞아요. 돼가지고. 네, 지분에 대해서는 김기관 상대로 소송이 들어갔거든요. 이건 예전에 판결이 났던 거예요. 2002년경에. 의뢰인과 혼인신고를 하기도 전 생긴 남편의 빚. 함께 청구소송을 당한 딸들과 부호자인 전철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대. 많이 억울했어. 많이 억울했어요. 그리고 이번에 한 3개월 전에 이게 처음으로 날라왔다고 했잖아요. 정말 황당했어요. 무조건 저 가서 그냥 억울하다고 했어요. 나는 이 내가 이렇게 돈을 내야 되는 이 이유도 모르겠고 난 너무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왜 이런 일까지 돌아가신 분의 그 빚까지 자식한테 이렇게 돼야 되는지 모르겠다고. 혹시 하고 어떤 누군지 아세요? 아, 잘 몰라요 저는. 그래서 도대체 이 누구냐 물어봤더니 엄마가 예전에는 좀 알고 지내는데 지금은 아예 뭐 언제부턴가 연락이 전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전혀 연락이 안 되는 상태에 갚을 능력도 없는 상태에 사람은 죽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부분이 있죠. 연락이 두절된 채무자와 함께 보증을 선 연대 보증자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. 게다가 딸들 중 한 명은 미성년자. 어렵긴 마찬가지였다. 1년의 짧은 결혼 생활 뒤 남겨진 것은 폭력의 상처와 남편의 빚뿐이었다. 저희 같은 서민들이 이런 거 오면 어디 가서 못하잖아요. 어디 가서 알아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답답하잖아요. 일을 해도 그냥 즐겁지도 않고요. 이것 때문에 항상 마음이 무겁죠. 암담한 상황의 의뢰인.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없을까? 정사진 부부관계를 하더라도 솔직히 남편이나 아내가 남편과 아내 모르게 또는 다른 밖에서 채무랄까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. 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만약에 결혼 와중에 사망을 했다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3개월 내에 뭐 상속 포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안정 승인을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속이 좀 틀리는 것 같아요. 별거 중 사망한 남편의 빚. 8년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. 의뢰인은 이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을까? 네. 참 안타까운 사연이네요. 그 사연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의뢰인의 남편이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별거 중이었고 남편이 죽은 지 8년 후에야 그 옛날에 대출 보증을 선 것을 갚으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요. 참 황당하네요.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. 의뢰인의 경우에는 전 남편이 보증한 사실도 몰랐고 그리고 사망하기 전에 오랫동안 또 별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법적인 감정에 반한다라는 게 지금 이 의뢰인 말고도 저희 주변에 이런 경우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남편 말고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몰랐던 빚을 갚으라고 한다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빚도 상속이 되는 거예요? 네, 맞습니다.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 모두를 넘겨받게 되는 건데요. 따라서 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있지만 빚도 함께 상속받게 됩니다. 저는 이 보증이야말로 법이 지금 만인에게 많이 평등해졌지만 보증이야말로 기득권의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남아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라는 생각을 해요. 보증하고 공소시효 뭐 이런 거. 하여튼간 보증 또 진정성이 또 들어가요.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막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더 큰 데서 저렇게 막 그 없는 사람도 찍어 누르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상속받는 것 같이 저것도 순위하고 금액을 나눠서 아까 그분께서 이렇게 나눠서 내야 되는 거예요? 네, 맞습니다. 상속에도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요. 뭐 배우자, 자녀, 또 손자녀까지도 다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. 그래서 빚도 이 순위에 따라서 나누어서 갚게 됩니다. 그래가지고 아까 그 부인 셨던 분은 저 별거하고 나서 오랜만에 1300만 원 갚아야 되고 그 전에 그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낳았던 자녀분들도